중간 개투에서 다시 마무리로 등판해서 승리 투수가 된 추신수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김동근은 유격수 부문 올스타로 뽑혔습니다. 대회 MVP 추신수는 결승전 후 시애틀 메리너스의 짐 콜번 극동 담당 스카우트와 입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지고 스타크 요즘에 박히는 바람에 뭐 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다른 선수들 슬라이딩 하면서 그런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 들었고 무릎이 아니고 허벅지 원래 이렇게 좀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지고 스타크 요즘에 박히는 바람에 불편함이 있어서 원래 잔디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다른 선수들 슬라이딩 하면서 그런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 들었고 제가 말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메이저리그랑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하면 끝도 없죠.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도 그 정도는 미국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비교하고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제가 말을 해서 얼마만큼 바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기량이 있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인데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에서 만약에 한다면 선수들의 부상도 작아질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기량을 이제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환경에서 선수들이 정말 잘해내고 국제대회에서 성적 내고 했던 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40살인데 30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안 좋은 환경에서 해봤고 더 좋은 환경에서 해봐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로 인해서 뭐 조금이라도 이제 저 밑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야구를 하고 덜 다치고 좋은 환경에서 야구하면 아마 선수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히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더 준비될 수 있는 좀 만들어주시면 솔직히 원정단까지 샤워할 공간도 거의 없고 웨이트장이라든지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메이저리그에서도 만들어주는 조건인데 미국에서 엄청 오래된 야구장도 가봤잖아요. 가봐도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구더라고요. 좀 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편하게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만 좀 있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